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감각도 새롭습니다. 다운된 분위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적인 분위기에서 되게 차분하면서 조용하면서 그래도 나름 엣지 있게 촬영을 하는 것 같아요. 기존에는 좀 발랄하고 청순해 보이는 이미지로 작업을 했다면 이번에는 컨셉을 바꿔서 조금 더 지적이어 보이고 우아한 컨셉으로 좀 시도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. 오늘 사실 제가 이렇게 작업하면서 보니까 대학교 때 모습도 사실 좀 나오는 것 같아서 제 기분이 좀 묘했어요. 그래서 예전에 어렸을 때 촬영했던 그런 심플한 옷을 입고 촬영해 보니까 저 신인 때 모습도 살짝 나오는 것 같고 뒤로 갈수록 이제 저희가 좀 생각하고 기획했던 우아한 모습도 좀 나오는 것 같아서 기분 좋았습니다. 가볍고 편안한 옷을 많이 추구하는 편이긴 한데 요즘은 이제 새 드라마 때문에 좀 어색할지라도 조금 규격에 맞는 옷을 입으려고 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. 남들은 휴식기라고 하지만 저는 무척 바빴던 것 같아요. 올 3, 4월에 끝나서 중간에 MC도 한번 봤고요. 끝나니까 거의 9월 정도 됐었거든요. 본격적으로 쉰 건 두세 달? 사실 저 그렇게 많이 못 쉬었어요. 가족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냈고요. 부모님한테 효도도 간만에 했고요. 그전에는 제가 드라마 병행을 많이 하느라고 사실은 많이 못 쉬었거든요. 한 3년 동안 못 쉰 거를 최근에 한 3, 4개월 안에 정말 쉬었던 것 같아요. 사실 아직도 저를 잘 모르겠어요. 되게 발랄한 것 같지만 정적인 모습도 있는 것 같고 남한테 피해주기 싫어하는 개인적인 면도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제 막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. 또 새로운 캐릭터에 또 적응을 해서 여러분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벌써부터 또 집중하고 노력하고 있고요. 기존에 하고 조금 더 다른 모습을 보이려고 또 많이 생각 중이에요. 어떤 캐릭터로 다가갈 수 있을지 많이 고민하고 있으니까요. 많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2023년도에는 새로운 드라마가 잘 됐으면 좋겠고요. 또 한다면 하는 배우가 이런 모습도 있구나라는 또 새로운 모습을 인지시켜드렸으면 좋겠고 늘 뭐 배우들의 소망이지만 많은 작품으로